수고하셨습니다. 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 한없이 국민에게 겸손한 정치하는 기호인으로 더불어민주당 합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기 위해서 지금 무대에 이제는 기호인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영호와 부모님 부안시의 의원과 또 이어서 보은정 경기도 의원 그 다음에 김덕심 부안시 의원들께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착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산 서구 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일산입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힘이 되어주십시오. 기호일번 이영호 후보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문가 후보입니다. 이제 일산은 경제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일산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백만 고향 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한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리가 우리 고향시였습니다. 이제는 가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방송 영상 산업단지 이는 경제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후보 이영우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자정도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1번 이영우 후보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정치, 좋은 정치, 겸손한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1번 이영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무서울 줄 알아야 되고 국민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위기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정치, 겸손한 정치로 보답한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후원마을 또 지역구이신 김은나 의원이 또 진지해 주시고 들어가면서 진지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삼동 주하동 시의원 김세팔 김세다리 시의원 김은나입니다. 일상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이 고양시의 미래와 일산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이영우 후보를 소개시켜드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25명 나왔습니다. 어제는 3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요, 고향 시민의 승리요, 함께 노력한 일산 서구 구민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승리였고
시민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죠. 우리 광시청 지역구 이용우 후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후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 경제연구소를 입사를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 현대 자동차가 대한 자동차를 인수하는 보고서를 그 팀에서 최초로 작성해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대한 현대 자동차 전 사장님의 말씀을 의하면 현대 자동차 생산 능력이 180만 대, 기아 자동차 생산 능력이 120만 대, 기아 자동차가 무너져가는 기업을 인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은 단일로 일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우 후보가 과장 시절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자동차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세계적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세계 5대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우 후보 팀의 작은 보고서겠지만 세계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용우 후보의 대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용우 후보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용우 후보는 동원주권으로 입사를 합니다. 동원주권에서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한국투자신탁이 또한 우리 기업에 우리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동원주권이라는 작은 회사가 한국투자주권을 인수하는 큰 기업을 인수하는 중간에 이용우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자신님께 국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후보가 카카오뱅크를 만든 후보입니다.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 혁신 CEO 이용우 후보였습니다. 2년 만에 흑자를 만들었고 천만 가입자를 만든 카카오뱅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용우 후보의 공동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후보가 우리 고향시에 왔습니다. 고향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이 후보가 고향시의 발전, 고향시 4천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 우리 4월 15일 이용우 후보를 꼭 당선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향시 발전, 일산서구 발전을 이룩하려고 믿습니다. 꼭 지지해 주실 강국히 말씀드리면서 이용우 후보의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2호 1번 이영우입니다.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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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일 모레 이 고향시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야 할지 상태하는 자리에 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일을 안 하고 싸우기만 하는데 당신이 왜 거기 가다. 그리고 당신이 그냥 살면 편하게 살 텐데 왜 정치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감사합니다.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반성했던 정부입니까? 바로 2년 반, 3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국정이 논란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들고 일어서서 대통령을 끌어내리 탄핵시킨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적폐, 적폐, 말 그대로 적폐는 수 없는 세월이 쌓였던 것 그 결과입니다. 30년, 40년 쌓여있던 결과죠. 그 결과가 1, 2년 만에 없어진다면 그건 적폐가 아닌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숙제를 보여왔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불평등 해소 너무나 많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피하고 있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비판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봤더니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직접 참여해서 제가 그동안 기업에서 현장에서 쌓았던 능력 그것을 못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렇게 정치에 다녔었습니다. 갑자기 정치를 하면서 또 이제 고향전을 당해서 출마를 보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1년 정도 산다고만 했지만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지역은 두 가지 규제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두 번째는 적경지역이라는 규제, 두 가지 규제에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고 세금을 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볼 때 피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어려운 과제를 저 이용구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놓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영우! 이영우!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에 뛰어들 때 그리고 일산시장에서 각 곳곳의 시장에서 방해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일 좀 해라.
이희영이었습니다. 저도 이희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발목 잡고 반대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상대 의원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서 이 일산역에서 GTS-A가 3번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했죠. 비유라고 표현할 겁니다. 네, 삽도 뜨지 않은 것과 기차적인 조금 모자는 게 반성적입니까?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꾸더군요. 그런데 그 후보의 공범을 공범이 보십시오. GTS-A 조기왕모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유세장에서는 삽도 뜨지 않았다. 그리고 플랜타리아 조기왕모 도대체 무엇가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매일매일 말 바꿉니다. 매일매일 말 바꿉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번 이런 사람한테 우리 위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일산에게 일산이 단순한 배타운이 아닌 21세기 4차 산업에 걸맞는 바이오, 전시, 방송 등 최첨단 산업을 이 지역에 특히 일산 산업에 유치주로서 일산이 생활과 직장이 아무리는 정말 누구나도 오고 싶은 도시,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 받고 매일 댓글하고 그러한 사람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바로 내일 모레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언니가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일산 살아고 주면 저는 4월 15일 현명한 선택을 그로써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4월 15일까지 갈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들만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약 27%에 대한 사전 투표율. 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 권리가 두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투표장에 갔겠습니다. 심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지마나 이러지마나 이게 우리 일산 서구 주민 대한민국 주민들의 명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100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4명이 되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4명이 출마하죠. 선출됩니다. 저희 권력이네요. 진보 시대를 일산 주민들을 바람둡니다. 세상에 야당의 4명 후보 중에 한 사람만이 신도시 차례 있다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 아무 얘기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닫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보양시민을
대학 이득을 보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보듬을 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이게 우리 국민의 전통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서도 대구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대구를 내려왔고요. 예를 들어 국회 스스로 대구로 갔습니다. 서로 도와줬습니다. 너무나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고령층을 평가를 하고 나누고 나만 잘 살겠다, 나 잘 살기 위해서 너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런 사회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좋은 환경을 남겨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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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점이 저희 꿈입니다. 저희 꿈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4월 15일 일산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저를 더욱더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듣고 앞으로 일을 열어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영우! 여러분께서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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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 우리 일산 신도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가 우리 고향시였습니다. 근데 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사적 도시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전임 국회의원들과 전임 시장들이 일산 이곳에다가 사업의 측면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쪽 땅의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하고 얘기가 돼서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 서북부의 중심 고양시의 일산 테크놀로지를 합의해서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보류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일산은 경제산업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경기도에 와서 지난 10여 년간 일산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앞장섰던 도의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문화복지위원장이신 김달수 경기 도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대수 경기 도의원입니다. 민주당 기호 1번
이영우 후보의 선거 유세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양시청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이용우가 일산의 미래, 앞으로 무엇을 열어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이용우는 기업에서 경험한 것, 특히 금융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지역에서 규제를 재편성함에 따라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산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 이용우는 그동안 회사에서 사회에서 배웠던 것을 되돌려주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봉사, 정치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저희 봉사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산 주민들의 오랜 꿈이 있습니다. 살기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공원이 있습니다.